관객이 없을 때 미스터트롯 콘서트 무대는 지루했다. 임영웅 눈물을 흘리다. 팬들을 위해 음악 걸작을 많이 쓰고 싶어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감사 콘서트가 송파구청의 제한명령 공지 이후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공연 재개를 협의할 전망이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는 31일 입장을 통해 송파구청의 제한명령과 관련한 새로운 공지를 확인했으며 공단 측과 공연 재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쇼플레이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스터트롯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송파구청의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연기됐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오는 8월 7일부터 공연을 시작한다면서 1월부터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 대규모 공연 방역 지침에 따라 일부 좌석이 변경되고 전체 관람객 인원이 축소되며 공연 일정 및 공연 시간이 변경되어 긴급하게 재예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31일 밝혔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 측 관계자는 헤럴드 POP의 구청의 제한명령 공지 확인했다. 공단 측과 공연 재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 곧 결론이 날 것이니 협의가 끝나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K-POP으로 문화를 이끌고 있듯 이번 공연도 잘 무사히 성공해서 박수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재개될 지목이 쏠렸다. 앞서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지난 24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이틀 남겨두고 송파구의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잠정 연기됐다. 이에 오늘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공연이 잠정 연기된 상태. 쇼플레이 측은 송파구청이 공연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내린 대규모 공연 방역 지침 준수 집합 제한 행정명령과 대규모 공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을 시작한다. 플로석은 한 자리 뛰어 앉기, 1층과 2층 석은 두 자리 뛰어 앉기로 전체적인 관람객 수를 줄이고 각 회차의 관객이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2시와 7시였던 공연 시간을 오후 1시와 7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내일은 미스터트롯 감사 콘서트는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송파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일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오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공연은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1월부터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 대규모 공연 방역 지침에 따라 일부 좌석이 변경되고 전체 관람객 인원이 축소되며 공연 일정 및 공연 시간이 변경되어 긴급하게 재예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람객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또한 사과드린다라며 관객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령웅님 축하합니다. 공연 준비하려면 잠도 잘 자야 하는데 저는 언제쯤 영접할 수 있을지. 빛나는 영웅님 격하게 사랑합니다. 못 봐서 너무 아쉽지만 모두 우아하게 잘 성공적으로 잘 마무되길 바랍니다. 트롯맨들 공연이 만족할 수 있길 바라며 임영웅 응원합니다. 거행 울동원 왕자님 서울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울동원 건강 조심하시고 목 빨리 잘하세요. 응원합니다. 실물 빨리 보급하여 서울 거주자들도 모자라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생각도 못할 것 같네요. 우령우님 다른 트롯맨도 다 보고 싶으되 인천은 언제나 올까요? 플로 때문에 어려울 같죠. TV 시청은 어떻게 되나요? 트롯맨들 행사 출하합니다. 넘 축하합니다. 트롯맨들 사우샤 화이팅들 하세요. 모두 축하합니다. 그중 심해임 영웅님 어쩜 영웅씨 4주년 기념 같아요. 때 맞춰서 콘서트 정말 축하입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데 영웅씨는 더 많이 팬들과 만나니 행복 자체입니다. 4주년도 축하 콘서트도 축하. 이제야 영웅씨를 볼 수 있어 행복입니다. 사랑합니다. 뉴스 장터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가수임 영웅님 큰 무대에서 마음껏 멋지게 실력 발휘하세요. 체력사 건강 관리 잘하세요. 트롯맨 여러분 반가워요. 모두 화이팅. 건행 우보중님 꼭 봐야 하는데 표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쩌나.
호중님 이번 콘서트에서 바퀴 집어넣으세요. 1등 아닌 특등으로 갑시다. 이미 우리 팬들 마음에는 특등이지요. 특등보다 더한 등수 있으면 줘야지요. 화이팅 김호중. 최고의 가수 마음을 움직이는 명품 트로트의 대왕 영웅님 볼 수 있어 다행이네요. 영웅님 실물 볼 수 있으게 봅니다. 건행 깡찬또 이쁘니 찬원이 우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완전 기대됩니다. 찬원님 노래와 깡충 빨리 보고 싶어요. 해서 트롯맨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멋진 무대 보여주세요. 저도 예매해놓고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 취소하고 다시 예매 성공했는데요. 코로나가 빨리 조용해져야 하는데요. 걱정입니다. 가수분들 건강도 걱정이고요. 좋아하는 모든 분들 응원할게요. 항상 좋은 소식 감사해요. 참 영웅님 공연 보기가 힘드네요. 언제 코로나가 종결돼서 볼 수 있을까. 참 비가 드네. 영웅님 목 빨리 잘하시고 응원합니다. 영웅님 최고의 가수 국보급 가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적 가수 임영웅 파이팅 해요. 응원할게요. 대구 공연도 다음에 알려주세요. 좋은 소식 넘신하고 즐겁네요. 하지만 우리 영웅님을 선두로 모든 트롯맨들이 부디부디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일. 영웅님 식사 잘 챙기고 잠 좀 푹 자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길 빌어줄게요. 사랑합니다. 콘서트 관계자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정 잡아주십시오. 매번 일정 정해놓고 취소 또 취소. 코로나 때문에 일정 취소는 알겠습니다. 모든 가수님들 모든 팬분님들 힘내십시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우리 임영웅님 보고 싶은데 티켓 구하기 힘드네요. 영웅님 TV에서나마 마음의 위로삼아 열심히 시청하고 다음엔 놓치지 않고 공연 볼 겁니다. 코로나로 위험한 시기 조심하세요. 건행 드디어 콘서트 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트롯맨들 모두 다 건강 챙기시 여 콘서트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울 히어로 임영웅님 컨디션 잘 챙기시길. 트롯맨들 멋진 무대 보여주세요. 공연 소식 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임영웅 투표에 문제가 생겼다 하여 걱정이 있으나 공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웅님 보고 싶어요. 우리의 임영웅님 건강 챙기시고 건행 꼭 콘서트에서 만나요. 파이팅 하세요. 감성장인 히어로 우리 부산은 어제쯤 할 건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울민호님 볼 날만 기다리는데 웅장하고 멋진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기다려진다. 부산에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응원합니다.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포천시도 깜짝 놀란 히어로 임영웅의 대단한 영향력. 팬들의 반응은? 박윤구 포천시장이 지난 30일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포천시가 트롯 문화 콘텐츠에 의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임영웅은 포천이 고향으로 지난 3월 모방송사의 트롯 경연대회에서 진을 수상한 가수다. 시는 트롯거리 조성으로 트롯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포천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0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의 특징은 오랜 장고 끝에 박윤구 시장이 직접 준비한 트롯 문화 콘텐츠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이다. 박 시장이 설계하는 그림의 중심은 트롯에 의한 문화관광 순환과 지역경제 공존의 연결고리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는 먼저 지역협의체와의 공존 전략으로 일타게일 미니 트롯 박물관 조성 연구다. 이는 포천 트롯 마을 만들기 생산기지의 선병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영웅 팬클럽 회원 약 12만 명과 수백만 팬이 함께 만드는 감성 힐링의 거리도 조성한다. 이 거리는 팬들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또 전문가 음악 녹음실과 일반인 셀프 녹음실, 개인 방송국 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유명 작곡가의 작곡실과 음악 관련 전문가, VR, AR 전문가 등 집단이 자생하는 공간을 조성해 생산기지 해제에 역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광순환으로 포천 관광 레포츠 인구가 머무는 도시 계획도 포함됐다. 시의 관광인구와 골프장 등 이용인구를 묶는 관광융합 도시를 조성해 포천의 미래 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트롯 팬클럽과 함께하는 공동의 행사 개발, 트롯 팬 모두가 참여하는 유튜브 제작 경연, 트롯 관련 행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의 자랑 임영웅을 매개체로 하는 푸른 문화 컨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포천의 문화관광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4차 5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문화에 의한 도시 재생에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